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강의는 얼마 전 이 짧은 거리 서비스 라인에서 짧은 거리에서 이 포인트를 감아치는 샷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강의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은 정방향으로 감는 스핀으로 감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 시간은 사이드 스핀, 그죠? 혹은 언더 스핀으로 감는 시간이었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도 여러분들이 잘 시청하시면 좀 더 짧은 공에 대한 이해, 그 다음 테이크 백에 대한 이해까지 쉽게 습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 짧은 거리에서 이 정방향으로 스핀을 걸면서 상대와 주고받는 이 볼 컨트롤 능력이 처음에는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스윙에 대한 부드러움도 있지만 테이크백에 대한 이 스윙 크기, 사이즈 조절 때문에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잘 조절이 안 되는 분, 그리고 쉽게 조절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약간 미는 탁법, 얼마 전 저희 데디몽키님이 강의를 했었죠. 우리 데몽이 가로 스윙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그죠? 그 부분을 조금 요 앞에서부터도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부분을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앞에서 짧은 공을 랠리를 할 때 테이크백 동작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작죠? 제가 1편에서도 첫 번째 시간에서도 작게 빼서 해야지만 이 상대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날아오는 공의 수에 대한 타이밍 맞추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몸을 풀듯이 칠 때 여러분들이 테이크백을 좀 이렇게 크게 뺐다가 스윙을 또 팔로우 스루를 줄여도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드릴 부분은 테이크백 동작 자체가 이래 상대와 주고받는 랠리가 가까운 위치, 이 위치라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공일까요? 없는 공일까요? 없는 공이죠. 그러면 테이크백 동작 자체를 조금 줄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줄였을 때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꼭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스윙 사이즈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도 꼭 되셔야 돼요. 내가 테이크백 동작에서 준비 자세에서 테이크백을 하고 팔로우 스루까지 스윙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제가 합산 수를 테이크백에서 5, 테이크백에서 5, 팔로우 스루에서 5 하면은 합산 수가 10이죠.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7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야 될 때 여러분들 이 비율적인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7이라는 숫자를 만들 때 테이크백을 5로 빼고 팔로우 스루 동작까지 할 때를 2를 할 것인가, 아니면 테이크백을 2로 빼고 팔로우 스루를 5로 할 것인가. 똑같은 합수는 7이죠, 그죠? 자, 그러면 짧은 공을 이렇게 칠 때는 여러분들이 뒤에 후자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죠. 첫 번째는 테이크백을 5로 빼고 팔로우 스루를 짧게 2로 치는 게 아니라 테이크백을 2로 빼고 팔로우 스루를 5로 해서 수를 7로 만드는 게 좀 더 내가 시간적인 타이밍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주고받는 랠리를 할 때 자, 테이크백을 5로 빼고 이렇게 2로 합산수 7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공 랠리를 할 때 분명히 다 튕겨서 날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테이크백을 2로 빼고, 그죠? 테이크백을 2로 빼고 팔로우를 5로 해서 7이라는 숫자의 합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2, 5, 그래서 7. 그러면 여러분들의 타점 자체가, 그죠? 테이크백 사이즈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죠?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테이크백 사이즈 조절을 해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짧은 공에 랠리를 할 때 내 테이크백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임팩트 때 공을 좀 더 밀어치는 느낌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턴을 하실 때 리턴을 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의 서브가 굉장히 세게 날아오겠죠. 펄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오늘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1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2번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픈 스탠스를 하고 테이크백 동작을 그죠? 2로 만들고 팔로우를 5로 해서 수를 7로 만드는데
이 여기서 짧은 공을 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오픈 스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테이크백을 잡고 팔로우로 길게 해서 공의 탑법을 조금 약간 밀어 치듯이 좀 컨트롤 하면서 때려치는 게 아니라 그 탑법을 이해하시면 제가 나중에 리턴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쉽게 아하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다시 보시면 리턴이라고 생각하실 때 오픈을 하고 테이크백을 잡게 팔로우를 그죠? 자 여기서 얼마 전 저희 우리 대몽이 가로 스윙으로 얘기했는 부분들을 여러분 또 접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죠? 테이크백을 작게 뺀 상태에서 좌측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좀 브러쉬하는 듯한 좀 당기는 듯한 그죠? 예, 작게 그러면 좀 가로 스윙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예, 얼마 전 우리 대몽의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훨씬 더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예, 짧은 공 혹은 베이스라인에서 칠 때 긴 공도 마찬가지로 접목해 보시면 훨씬 더 네, 타이밍에 대한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